금호타이어가 광주 공장 이전을 위해 땅 매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. 하지만 여건이 성숙하지 않아 공장 이전이 당장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. 윤근수 기자입니다.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이전 예정지입니다. 함평군 월야면에 있는 빅그린 산단으로 산업단지 기반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. 금호타이어가 이 땅을 사기로 토지주택공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. 총 면적은 50만 제곱미터, 대금은 1,160억여 원으로 2029년까지 분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. 이로써 광주공장 이전을 위한 첫 단추는 끼우게 됐습니다. 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. 공장 이전에 필요한 비용은 1조 2천억 원. 현재 광주공장 땅의 용도를 주거나 상업용지로 바꾼 뒤 팔아서 충당해야 하는데 우선은 용도 변경부터 쉽지 않습니다. 광주시는 원칙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다만 공장을 함평으로 이전한다고 믿을 만한 단계가 됐을 때 협의가 가능하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. 특히 인허가 절차라든지 이런 착공이라든지 이런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지 저희들이 그 후속으로 이제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할수 있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.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광주공장 땅을 개발할 투자자 찾기도 여의치 않습니다. 당초 이 땅을 개발하기로 했던 미래에셋 컨소시엄도 사업을 포기하고 손을 떼버린 상황입니다. 결국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고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나고 공장 이전 자금이 어느 정도 조달돼야 비로소 행정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 시기가 언제쯤일지는 현재로선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.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.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.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. 함께하세요.